김일승의 연예 매달린 시간입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영어 회화 문장 하나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음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영어 회화에 접목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오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표현을 하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에 흥미가 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INTERESTED 그 다음에 IN 있잖아요. 이거 평소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Interested in 이렇게 하시죠. 시험 영어 때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Interested in. Interested in.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Interested in. Interested in.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in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ra. 그 T-E-R-E에서 스펠링 E에 해당되는 소리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꾸 interested in 이렇게 하지만 원어민은 interested in 이렇게 하지 않고 in 첫 번째 이 발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tra 이렇게 가는 겁니다. in, tra,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한글로 하세요. 불안하니까. 자 한글 이렇게 띠린 아시겠나요? in, tra, 띠린 아시겠죠? in, tra, 띠린. 저는 목소리 힘을 딱 네 번만 넣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해보시죠. interested in. interested in. 다시 한번 interested in. interested in. 되시나요? 아시겠죠? interested in 이게 아니라 interested in. interested i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뭘 해볼까요?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정치는 영어로 뭔가요? 또 politics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발음 좀 하겠습니다. Politics. Politics. 이것도 기가 막히게 한글을 읽잖아요. 그럼 발음 원어민이 돼요. Politics. 강세는 첫 번째 해보시죠.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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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Politics. Politics. 좋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쉽죠? 자, be interested in something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다니까. 나니까요. I'm.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어떻게? 또 interested in 이렇게 하지 마시고 interested in 됐죠? I'm interested in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아까 우리 정치하기로 했으니까 politics 자 한꺼번에 하시면 I'm interested in politics 자연스러워지죠? I am interested in politics 영어 굳이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하는데 굳이 한국 사람 티낼 필요가 없다. 기왕이면 유창하게 연음을 써서 발음도 정확하게 발음이 정확해지면 또 리스닝도 이 훨씬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I'm interested in politics. 너무 빠른가요? I'm interested in politic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기다가 not을 넣어보겠습니다. 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여기다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다. Really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조금 복잡이잖아요. 자, really 발음 교정 들어갑니다. Really? 진짜야? Really? 이게 아니라 입술을 둥글게다가 펼치면서 해보시죠.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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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Really. Really. 좋습니다. 입술을 둥글게다가 펼칩니다. 그래서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자,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죠. I'm not really interested in 여기서 핵심은 interested in입니다. 여기서 유창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interested in이 아니라 interested in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듣고 따라해보시죠. 천천히 괜찮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다시 한번.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겠습니다. 뭐에 흥미가 있다는 be interested in 이런 발음 이제 버리시고 be interested in 다시 한번 interested in. Interested in. Interested in. Interested in. 목소리 힘을 딱 네 번만 쓰자. In, tra, stead in, interested in. Interested in. 좋습니다. 정치는 politics. Politics. 한글로 읽자. Politics. Politics. 이 김일승의 연예 매달인의 전매특허 아니겠습니까? 영화 발음 전문가 김일승의 특징. 전매특허. 그냥 한글을 읽으면
바로 원어민이 된다. 혹시 지난 시간에 이 반도 기억나시나요? Peninsula. Peninsula. 이런 거 기억나시죠? Politics. Politics.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I'm interested in politics. 좋고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시는데요.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좋고요. 이제 진짜 관심 없다. 여러분이 진짜 관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다시 한번.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손님들 지나가니까 또 손님들 지나가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인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